5번. 3대째 내려오는 만두래요. 알큰 고기가 탁. 3대째 내려오는 만두는 다르네. 샤브샤브 아닌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내일 촬영이 있어가지고 잠깐 천안에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 근처에 제가 2년 전에 갔던 집이 마침 있더라고요. 그때 되게 음식이 엄청 특이했었는데 어복쟁반이라고 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근처로 왔습니다. 아, 오랜만이다. 맞아, 이런 길이었는데 2년 전이었는데 이게 기억이 나네요. 짠, 여기 근이 식당.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거의 계속 만석이어가지고 촬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끝나고 촬영 이제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하게 이렇게 촬영하고 해주셨습니다. 거의 영화 끝날 때까지 진짜 자리가 안 비어지더라고요. 어복쟁반, 맞아. 그때 어복쟁반 이거 먹었거든요. 어, 매운도 있네? 매운 어복쟁반 뭐가 다른가? 매운 어복쟁반 많이 매워요? 아니요, 매운 어복쟁반 한 6개장 정도 느껴가지고 손님들 많이 드시네요. 어복쟁반 두 개랑 매운 어복쟁반 하나 먹으면 되나? 네 개 먹어야 되나? 못 드실 텐데. 네? 드세요. 응, 왜요? 세 개 먹으세요. 아, 그래도 일단 세 개요? 네, 세 개. 아, 사장님, 혹시 갈비구이도 하나 시켜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아, 아, 감사합니다. 와, 여기 뒤에 만두가 있고 여기 앞에 고기가 있는데 사실 원래 만두가 6개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만두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주시고 이제 만두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 너무 맛있겠다. 고기가 근데 더 좋아. 기득. 쑥갓 어떡하지? 쑥갓 못 먹네. 제가 쑥갓이 들어있는 게 깜빡했어요. 야, 녹색 다 치워. 근데, 아,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한 개만 남겨놓을까요? 네? 아니요. 간혹 손님들 중에 쑥갓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정말요? 1번부터 먼저 먹겠습니다. 매운 건 나중에 먹고. 아, 맛있어. 진짜 진한 고기 향이. 아, 국자로 퍼먹고 싶다. 있네? 와, 엄청 진해요. 아, 이거 그 무슨 국물이라고 해야 되지? 그 비슷한 샤브샤브는 아닌데? 어, 이 만두가요, 이게 3대째 내려오는 만두래요. 3대째 내려오는 만두. 만두 크기 보세요. 이게 6개나 들어간다니. 단일에 못 먹어, 이건. 맛있어. 그 뭐라 하죠? 고기 육즙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고기 육즙이 이렇게 팍 터져요. 샤오롱바오 먹을 때처럼 그 진한 육즙 있죠? 그렇게 팍 나와요. 와, 역시 3대째 내려오는 만두는 다르네. 가득 차있어요. 이렇게 고기 막 이북크 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와우. 어.
어, 근데 여기가 만두, 그 3대째 만드는 게 맞다고 하셨죠? 할아버님이 미국에 계시다가 이제 피난해로 아. 명절 때마다 이 만두를 저희가 어릴 때 먹고 있어요. 아, 그걸로 이제 이렇게 예. 그 레시피대로.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 고기.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뭔지 아시죠? 차돌 양, 양. 사태요? 아, 죄송해요. 사태구나. 사태입니다, 사태. 와, 입에서 살은 녹아. 되게 부드러워요. 약간 안심 먹는 것처럼. 살코기가 이렇게, 이렇게 많으면 솔직히 약간 뻑뻑할 법도 하잖아요. 와. 이런 게 세로로 드시나봐요. 아, 제가 원래 입이 여기가 안 넓고 여기 길어요. 이게 저거 먹인 먹은 직수는 세로로 들어가니까. 아. 이게 어묵쟁반이 그 평안도 음식인데 추운 날에 이렇게 따뜻하게 다 같이 둘러 앉아서 먹는 그런 음식이래요. 이번에는 이거 팽이버섯에다가 딱 싸서 표고버섯도 약간 그 이북 음식 특징이 약간 슴슴해가지고 계속 땡기는 맛이잖아요. 이게 딱 그래요. 되게 그 뭔가 진하게 우린 국물인데 약간 소금을 좀 덜 쳐가지고 되게 슴슴하게 계속 들어가는 맛? 어우, 양배추도 안 왔다고 먹고. 어? 무게버섯인데 하얀색이네? 찍어서. 땀이 아삭아삭하니 괜찮네요. 고기에다가 목이버섯 다 얹은 다음에 아, 아 좋다. 이게 반 잘라도 커요. 만두가 진짜 크긴 해요. 아, 만두 진짜 맛있다. 만두 진짜. 만두가 더 맛있어진 것 같은데? 채소도 이렇게 앞접시에 같이 떠서 오늘은 채소 좀 먹어야지. 달달한데요, 양배추가? 다음은 얼큰! 약간 육개장 같은 색깔이에요, 육개장. 아, 오. 어, 좋다. 아, 맵진 않아요. 맵진 않고 진짜 딱 보이는 것처럼 말 그대로 딱 육개장 정도의 맵기? 네? 아, 뭐라 하죠 이거? 비계가 아닌데 힘줄 같은 느낌인데 이거? 콜라겐. 콜라겐이라고 하네. 약간 쫀득쫀득해가지고 아삭아삭하면서 더 익으니까 뻑뻑해지는 게 아니라 쫄깃쫄깃해지네. 너무 맛있어. 와, 고기 미쳤어. 왜 이래? 아, 확실히 이거는 해장 느낌이네. 와, 고기. 만두. 만두를 이렇게 탁 자르면은 이렇게 알큰 이렇게. 고기가 촤악. 너무 맛있죠? 넌 다음에 같이 먹어야지. 와, 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 시간쯤 되면 뻑뻑해져야 되거든요. 하나만 뻑뻑하고 입에서 그냥 살을 녹아요. 오, 입은 안 매운데 정신이 맵다고 해. 지금 무슨 말이냐. 막 속이 약간 막 얼큰하다고 해야 되나?
하나만 한 입에 먹어볼까? 뭔가 먹을수록 중독성 있는 슴슴하고 뜨끈뜨끈한 맛이야. 선생님? 네? 배부르게 해드릴까요? 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갈비. 우와, 와, 맛있어. 단짠단짠. 딱 갈비는 그거잖아. 단짠단짠. 여기다가 와사비까지 같이. 맛잘알 와사비 묻혀가지고. 어묵찜이 되게 슴슴하다 했잖아요. 갈비랑 잘 어울리겠다. 약간 매콤? 매콤한 소스인데 맛있다. 맵진 않아요. 만두! 만두를 한 입에 먹어보자. 저 이거 한 입 못 먹을 것 같은데? 꺼가지고 만두 한 입 못 드세요. 아니,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안 되면 민망한데? 진짜 잠깐만요. 왜 갑자기 분위기가 갑자기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 야, 대단하지. 야. 그 샤오롱바오 같은 거 되게 그 육즙 착착 나오는 거 맛있잖아요. 그 만두가 속이 꽉 차 있는 느낌? 마지막 하나 만들 벌써? 과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맛있을 것인가? 맛있어. 고기를 싹 건져. 이거 콜라겐 부분? 너무 맛있어요. 진짜 쫀득쫀득해요. 또 국물도 졸여서 먹으면 또 맛있게 더 맛있겠지? 아, 오. 아, 버섯 쫙 올리고 목이 버섯도 올리고. 와. 와, 근데 만두 진짜 크다. 진짜 완전 그 왕만두보다 더 큰데요? 고기 끝이야? 맛있다, 고기. 중학교 때요. 아니요, 초등학교 때부터 잘 먹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 부모님이 잘 드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빠는 좀 잘 먹었는데 요즘은 좀 덜 먹더라고요. 만두. 아, 이거 식어서 먹어도 맛있다. 이 속에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정성이 들어간 맛이라고 그러냐? 감사합니다. 다 드셨어! 다 드셨어, 세 개! 진짜 다 드셨어, 정말로! 저 잠깐 나온 사이 피디님 드신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이 보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드실 거면 마지막 한 입!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 아직.
중학교 때는 그렇게 못 드셨을까요? 어, 아니요. 중학교 때 더 많이 먹었어요. 진짜요? 성장기랑. 아, 많이 올랐죠.